안녕하세요, 가본TV입니다. 오늘은 공간에 임팩트를 주는 조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은 건축가들이 조명을 직접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명이 건축 공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만든 조명의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폴 헬링센. 근대 조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헬링센은 건축가인 동시에 조명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는 빛의 각도를 계산하고 빛이 부드럽게 퍼지도록 디자인하여 눈부심이 없는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1926년 출시된 PH5 조명은 강한 전구빛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구형의 갓을 씌워 빛의 세기를 조절하였는데요. 세심한 각도로 빛의 방향을 조절해서 아늑한 공간을 연출해 줍니다. 1958년에는 한 덴마크 레스토랑 측의 의뢰를 받아 폴 헬링센의 두 번째 조명인 PH 아티초크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조명은 솔방울을 닮은 국화과의 식물 아티초크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숙련된 기술자들의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72개의 잎과 100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72개의 갓이 빛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공기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면서 공간을 부드럽게 밝혀주는데요. 폴 헬링센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조명입니다. PH 램프는 모던 클래식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나 잘 어울립니다. 사람이 일어섰을 때 눈높이에 달아주는 것이 가장 이쁘다고 하네요. 베르넨 펜톤. 덴마크에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이면서 가구 인테리어 디자이너 베르너 펜톤. 그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새로운 디자인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르너 펜톤은 기발한 형태와 신소재인 플라스틱을 활용하는데요. 루이스 폴센 조명을 시작으로 톱판 램프, 달램프, 수백 개의 소형 반사 디스크로 구성된 조명과 플라워판 램프를 디자인했습니다. 특히 베르너 펜톤의 VP 글로브 조명은 투명한 아크릴 구안에 반원 모양의 메탈이 주변 환경과 빛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빛을 연출하는데요. 은은하게 빛을 분산시켜 그 영롱함이 매우 몽환적이며 아름답습니다. 1969년에 디자인된 이 조명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굉장히 세련되고 트렌디한 조명입니다. 조지 넬슨. 미국의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조지 넬슨은 가구 하나를 단독으로 디자인하기보다는 가구 시스템을 개발한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미국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미국 모더니즘의 창시자. 1947년 그는 우아한 쉐입이 매력적인 버블 램프를 디자인합니다. 버블 램프는 조명을 켜면 은은한 불빛이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조명을 끄면 펜던트를 흐르는 부드러운 선이 우아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버블 램프는 볼 버블 펜던트, 소서 버블 펜던트, 애플 버블 펜던트 등 10가지가 넘는 시리즈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펜던트형 뿐만 아니라 스탠드형 버블형까지 어울리는 곳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토 토요. 이토 토요는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로 마유하나 조명을 디자인했습니다. 마유하나는 누에가 실을 칭칭 감아 만든 고치처럼 섬유를 감아서 만든 구형의 펜던트 조명인데요. 장인이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 빚어내어 모양이 같지 않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를 여러 겹으로 감으면서 생긴 불규칙한 틈으로 빛이 새어나와 공간을 은은하게 밝히고 겹겹이 얇은 구체의 층을 통해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부드럽게 퍼지는 빛의 표현은 매력적인 공간을 창조합니다. 자하 하디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최초 여성 수상자인 자하 하디드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건축하여
우리와 가장 친근한 그녀는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이 지닌 공통점은 유기체를 연상시킬 정도로 곡성감을 강조한 부드러운 형태인데요. 건축 이외에도 패션, 자동차 등 개성 넘치는 소품 디자인까지 도전했습니다. 2013년 밀라노의 조명쇼 유로 루체에서 자하 하디드는 조명회사의 슬램프와 함께 디자인한 조명인 아리아와 아비아를 선보였는데요. 빛이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녀가 사랑하는 곡선이 잘 드러납니다. 아리아와 아비아는 각각 52와트짜리 전구 6개와 100와트짜리 조명 등 1개, 그리고 빛을 투과하는 50여 장의 첨단 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대판 상드리아의 재해석을 보는 듯한 디자인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그들이 디자인한 조명. 오늘은 공간의 임팩트를 더하는 조명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공간 연출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